킹되고. 어, 잘했고 나오셨어. 너무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어, 이제 다 됐나 봐. 코팅이 다 됐어요. 잘 먹었어. 와, 그냥 드라마 한 장면 보는 것 같아. 진짜 드라마 같다, 그쵸? 좋다. 어, 슬로우, 슬로우. 어. 오늘의 생선. 우와, 얼음. 안에 있는 거예요, 저 안에. 신선도 때문에. 우와, 대박. 에이. 너는 제가 하루 동안 지금 저 안에서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. 우와. 우와. 야. 아주 좋아. 참돔이에요, 참돔. 육자 정도 돼. 사이즈 봐요, 육자. 와, 참돔 육자 으쨔. 으쨔. 고니의 50가지 생선. 와, 참돔. 아, 이 귀한 생선을 육자.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또 꿈이죠.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저거 누가 구해준 거예요. 예. 네. 짜라잔. 표정은 되게 뿌듯해 보이는데. 네. 아, 역시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. 생선 진짜도. 뭐 저거.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, 이거는 가게를 가야 손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애가 커가지고. 비닐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해. 저거 봐봐. 와.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세게 하면 네. 또 가시에 찔릴 수가 있어요. 아~ 네. 좋았어. 아가미 깝니다. 아가미가 제일 지저분한 곳이에요. 네, 이게 아~ 거름망이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제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아~ 저 아가미가 이제 선홍색일 때가 제일 맛있고. 선홍색? 네. 까매질 때가 있어요. 네. 그때는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어, 그거 안 되고.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. 이야, 저 아가미 저렇게 봐야 돼요. 아가미가 진짜. 어, 신선하다. 네, 선홍도 색깔이 나오면 괜찮아요. 어. 싹 닦아주고. 야, 사이즈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육자. 자. 오랜만에 회암 쳐볼까? 오랜만에 회암 쳐볼까? 오~ 와, 진짜 대박. 카일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. 대박이다. 갑니다. 야. 아, 들어간다, 들어가. 오, 들어간다. 오, 오, 오. 힘이 세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쵸? 뚫고 들어가야 돼. 등쪽 먼저 따는 거야, 등쪽. 와, 잘 들어갑니다. 여기 또 이제 저걸 들어주는 이유는 한번 들어갔던 자리 칼이 또 들어가면 살이 일어나요, 곱불. 아~ 그래서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야, 한 번에. 오, 잘하시는데. 오, 잘 닦다. 울 때도 그냥 살포시 놔도 되는데 휙 던져놓네요. 스타일, 스타일. 아, 스타일. 휙. 한 면 뜨면 딱 이렇게 되는 거야. 자랑 좀 해야지, 이렇게. 이렇게. 와, 쓰리 카메라. 아, 야, 쓰리 카메라. 인생 새 컷입니다. 네. 아니, 근데 이게 질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. 전문적으로 생선 요리 쪽에 다가오시는 분이 거의 처음이에요. 전문적이죠. 프로, 네. 프로. 한 면 하고 반대할 때가 좀 힘들어요. 반대가 힘들어요. 이제 균형이 삐뚤어져서. 네.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. 균형이 안 맞아서. 어어. 오이. 아, 지금도 던지잖아요. 스타일, 스타일. 아, 스타일. 너무 쉽게 하신다. 어, 맛있겠다. 이거 네. 그냥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지.